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멸 성제를 저 선소 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충만이라 이름하며 고멸의 종은 아니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열반의 진리. 열반의 진리는 충만이라고 말해요. 불신이 충만을 벗게 하죠. 불신이 충만을 벗게 하는 불신 그 자리가 법계 충만한 것이 그의 열반의 진리입니다. 충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만, 열반을 원만이라고 하죠. 원만, 청정, 광명, 광대 그런 것으로 말하죠. 열반의 진리 멸제는 그 자리가 원만한 것이며 또 청정한 것이며 부동한 것이며 또는 적정한 것이며 많습니다. 적정한 것이며 또는 그 자리가 원명한 것이며 또는 그 자리가 자제한 것이며 또는 그 자리가 신묘한 것이며 그만 쓰지 뭐. 열반의 자리를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한데 충만이나 같은 말이에요. 정멸이 정멸을 멸제라고 하지요. 정멸 열반 열반을 충만이라고 말한다. 바로 원만 원만 청정 부동 적정 원명 자제 신묘 뭐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원만 그 뜻만 말했어요. 원적이라고도 번역하죠. 열반을 원적이란 말은 원만하고 이 정멸하다는 원적 따가지고 친원적 그렇게 쓰지요. 사람 죽은 사람 보고 혹은 불사라 이름하며 죽지 않는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그것이 조사할 때 불사조가 되시어서 이 나라에 다시 오셔서 우리 백성들을 돌봐달라고 가죠. 죽지 않는 불사조처럼 죽지 않는 열반한 생사를 초월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자래요. 죽지 않으니까 살지도 않지. 그런데 사는 것은 있으면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벌써 인과에 안 맞아. 사는 것도 없어야 죽는 것도 없지. 사는 것이 있으면서 죽는 것이 없다고 가정해봤자 그건 진리에 안 맞죠. 불사란 말은 바로 불생이란 뜻이에요. 불생불멸. 불생불멸이 바로 불사예요.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을 하는 그 자리가 열반의 진리거든. 불사라도 이게 말이야. 열반을 체득하면 죽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죠. 혹은 무아라 이름하며 나가 없다 말이야. 무아의 고개를 넘어가야 진화 대화를 알아요. 소화가 없단 말이야. 개화, 개체. 그래서 소승불교의 맨 처음에 무아를 말하죠. 원칙은 그 제법 무아, 무상 무아, 무상하고 또는 무아하고 또 열반 적정. 이게 삼법인이죠. 열반 적정인. 진짜 다 써버려야겠네요. 차라리 재행 상 제법 무아이. 이걸 이제 세 가지 법인이라고 하는데 삼법인. 결국에 무아는 중간에 유치돼가지고 열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무아의 도리를 체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열반 고요한 그 진리 그걸 가르치니까 삼법인이 다 필요한 거라요. 그래서 모든 범부중생들은 무상한 것을 모르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항상 한 걸로 영원한 걸로 착각을 일으키니까 부처님이 무상하다고 가르쳤죠. 모든 행은 또 모든 법은 나가 없는데 모든 중생들은 아집으로서 자기 본위로 모든 것을
잘못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무아를 가르쳤죠. 무상, 무아, 그 다음에 열반이죠. 결국에 무아라고도 해요. 열반을. 무아를 안 후에 대아, 진아를 알아요. 큰 알아요. 대아와 진아. 무아의 고개를 넘어서야 높은 산 절정에 가야 그 밑에 낮은 데를 두루 높게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무아를 통과해야만. 그래서 유교, 도교, 불교가 다 처음에 무아를 말하죠. 공자도 무고, 무아.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장자는 지인, 무기, 도교에서. 불교도 소승교에서 처음에 무아를 많이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죽기 전까지 나라고 하지. 눈 감고 죽을 때도 그놈이 난가 말이야. 예? 그때는 내가 아니죠. 개미가 뜯어먹어도 되고 너구리나 여우가 갉아먹어도 되고 불로 태워도 뭐 태운 줄 아는가. 토막시체를 떼도 가만히 있구만. 반항하지. 무하니까 뭐 그 죽고 난 다음에 무하지. 뭐. 무하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자성이 없는 것이라 이름하며. 열반의 진리를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단 말은 제법 개공. 모든 것이 공했다는 말이죠. 오원이 다 공했다고 하는 공자와 통하죠. 빌공자. 비었기 때문에 자성이 없죠. 무자성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나 같죠. 내라고 할 것도 없고 또 그 자체성이 있다고도 볼 게 없죠. 분별심에서 다 자성이 있다, 뭐 나가 있다 하지. 무아에 대해서 또 분별심을 낼 필요는 없죠. 혹은 분별이 다한 것이라 이름하며. 분별, 번뇌, 망상이죠. 번뇌가 다하면 열반이죠. 분별심, 분별심, 번뇌가 다한 것이라 이름하며. 혹은 안락주라 이름하며. 극락세계가 최고 안락이요. 아닌 것이 열반이. 열반은 극락보다 더 좋은 자리요. 열반이. 극락에 가서도 열반의 도를 닦지 않아요? 열반의 도를 얻기 위해서 극락세계에 가요.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서 열반을 얻었지만 그 밖에 다른 중생들은 극락세계에 가서 설법 듣고 도를 닦아서 열반을 얻으려고 하죠. 열반의 자리가 가장 안락한 안락주라요. 아까 저 불사처럼 죽지 않은 최고 자리. 도를 닦을 때 편안하려고 도 닦지 괴로우려고 누가 도 닦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도 닦는 옥제기 안락이죠. 처처가 안락국이라. 혹은 무한량이라 이름하며. 열반의 진리는 형식을 초월했고 여러 가지 상대를 초월해서 무한의 진리요. 질적으로도 무한이고 양적으로도 무한이고 그건 무한하죠. 공간도 무한하지만 그 열반의 자리는 더욱더 무한량이죠. 한량 없는 자리. 한량 없는 자리를 한량 있는 생각으로 알려고 하니까 그게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 남하경에도 생각을 가지고 뭘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건 몸도 얼마 몇백 년 못 살고 그 생각도 잠시 잠시 자꾸 변하는데 그 허망한 몸과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서 무한의 진리를 알려고 하니 그건 유태롭다. 맞지 않다만. 위험천만이죠.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불을 그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무량광이고 무량수라. 무한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량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몸의 광명도 무량광이고 그분이 살고 계시는 수명도 무량수. 아미타가
무한의 생명체 아니요? 무량광. 시간적으로는 무량수, 공간적으로는 무량광. 무활량. 이게 바로 무활량입니다. 활량이 없는. 그러니까 아미타라는 그 말 자체도 바로 열반 진리를 대표하는 말이죠. 무활량이요. 허공이 이렇게 턱 비어가지고 활량이 없는 게 참 좋죠. 만약에 활량이 있으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몇몇 나라만 이렇게 달나라하고 몇 개만이 형성하지 그 밖에는 없을 건데 그것도 참 어떻게 되었길래 무활량으로서 세계가 수도 없이 그 허공 속에 좁쌀같이 있어도 걸리지 않고 또 여유가 많이 있죠. 무활량이니까 그래요. 무활량 진리를 배우면 인생은 짧고 뭐 예술은 길고 뭐 그런 소리가 그거 다 필요 없는 소리요. 예?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 뭐 범은 죽어서 가죽 남기다 그거 다 속인들 떼묻은 소리지. 무활량은 진리를 아는데 무슨 놈 뭐 남기고 뭐 허무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무활량은 진리를 모르니까 무상으로서 깨우쳐 준 거예요. 부처님 무상하다. 무상 무화를 넘어서면 그 고개를 넘어가면 열반 적정인 그 자리가 무한의 자리요. 무활량이요.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무활량은 진리 그 도를 아니까. 대도 무문이란 말은 옛말이요. 무문관에서 대도는 들어갈 곳이 없다고 문이 없다고 했지만 왜 대도가 문이 없어. 처처가 다 안락구이고 처처로 그냥 감겨마라.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천지만물이 도 아닌 게 없어. 다 무활량이고 다 대도요. 전부 다 산도 대도요. 물도 대도요. 두두 물물 하와 초초 꽃이나 풀이나 온갖 물건들 온갖 그 만물들이 다 도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게만 알도 대단히 참 잘한 건데 생각으로만 그렇게 알아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사무쳐야 돼요. 그러면 무활량한 진리를 알았으면 하나도 근심할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건 없어요. 만선이 부족하니까 만덕장합니다. 만 가지 덕을 다 간직한 거예요. 그래 무활량이에요. 만덕이란 말도 무한덕, 무활량을 뜻한 말이래요. 꼭 만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요. 저 가면 만덕사 절도 있죠. 만덕 고개에 있고. 만덕이란 것도 무활량을 말한 거예요. 부유만덕하고 부유만덕이란 부처님은 풍부하기로는 만덕을 다 간직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무활량입니다. 활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반대말이 이 말이 있죠. 방우선진이라. 부처님이 되면은 그래요. 마음자로도 그렇고. 선자에서 선. 선진강 선자는 아니에요. 두꺼비 선자는 그것 변에 벌레 충변에 아는데 번뇌를 다 끊었다는 말이요. 아까 무자성과 같은 말이요. 자성이 없다고 했죠. 번뇌를 다 끊었다는 말입니다. 번뇌 단진. 번뇌를 끊어다. 탕우섬진이라. 탕자는 소탕할 탕자. 소탕에서 가는 티끌도 없어요. 조그마한 추호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먼지, 미진 정도도 없어요. 부처님은 마음속에는 번뇌가 깨끗이 아주 털끝마치도 남아있지 않고 마음속에 번뇌가 끊어서 다해서 무자성의 도리. 그래서 공했단 말이죠. 마음이 지극히 번뇌가 하나도 남김 없이 빈 거죠. 그 대신 또 부유 만덕이라 부처가 되면 만 가지 덕을 무활량이면 무활량이 바로 만덕이라 만덕을 풍부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육도 만행 만행 만덕
만 가지 행과 만 가지 덕을 다 간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타고 원망할 게 없죠. 무한량으로 알면 돼. 그러면 단박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부자 되는 게 첫째 부자지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부족을 늘 느끼고 하면은 마음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적으로 너그럽고 참 부자가 된다면은, 무한량이 된다면은 진짜는 부자죠. 가진 것 없는 부자죠. 무자성의 대부라. 자성이 없는 큰 부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게 더 좋기는 좋죠. 아무것도 없이 하려면 냉탕이라서 맛이 없죠. 물도 설탕이나 꿀 같은 거 타가지고 끓이면 맛이 좋은데, 맹물 끓여놓으면 백비탕이라고 냉탕이죠. 그래도 먹어보니까 백비탕이 더 좋던데, 나는. 꿀물 탄 것보다 이 찬물도 팔팔 끓이면 백비탕 좋아요. 냉수로 먹어야 뭐 무슨 영양분이 많다고. 그렇지만 냉수로 안 먹어도 백비탕도 좋아요. 그걸 백비탕이라고 합니다. 그냥 냉탕 물 끓이는 거. 맛이 없는 것으로 맛을 삼으면 그게 진짜 일미라요. 네? 그러니까 그 일미도 무한량이요. 그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벌써 맛이 달거나 치거나 맵거나 하면은 그거 딱 한정이 되었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일미는 뭐 백비탄 같이 일미는 여러 가지 맛을 맛으로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자는 참으로 한량이 없는 자리요. 혹은 단 유전이라 이름하며 유전을 끄는 것이라. 유전이란 말은 윤회입니다. 삼계 윤회에 그 번외를 다 끊어버렸다면, 번외의 대명사 유전이거든요. 번외를 다 끊은 거. 번외단진. 열제니까 지금 열은 열반 정멸이니까 단 유전이라도 이름하며, 혹은 절행처라도 이름하며. 절행처라니까 좀 알기 어렵죠? 절행처라 이름하며. 우리는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서울보다 훨씬 이제 앞에 가요. 몇 달 늦게 시작하고 또 늦게 늦게서 했는데 지금 이제 전반에 서울에 늦었는데 지금 오늘만 해도 서울보다 훨씬 앞서는 거예요. 거기는 사성제도 못 끝났는데 지금 사성제 다 끝납니다. 여기는 이틀하고 그거는 하루 하니까 여기가 훨씬 빠르잖아요. 절학무의 한도인은 그런 말 나오죠. 절학무의라. 뭔가 징도가 절학하고 무의. 한도이. 영가시님이 도깨치고 이런 말을 벽두에 읊었죠. 징도가 제일 첫머리야. 부재망상 불구치니라. 이게 영가 징도가 가장 제일 주요 골자입니다. 다른 말 해봤자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부재망이고 또는 부재망상이란 말은 부재망이고, 그 다음에 불구지는 불구진이고, 이게 바로 절핵이에요. 절핵. 절핵. 절핵이라도 표현할 수 있고, 절학이나 뭐 절행이나 같잖아요. 영가 현각대사가 육조심한테 인가를 받고 하룻밤 자고 나오시면서 징도가를 밟았죠. 도를 징득한 노래.
결학무입, 배움을 딱, 배움이 끊어졌다, 배움을 떠났다, 그 말이죠. 더 이상 자 도 배울 게 없어요. 도를 확철 대우를 해서 무학의 경지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배움이 끊어져서 할 게 없어. 유의를 다, 유의는 하나 형식이고 여러 가지 그런 공부나 일을 하거나 뭐 번외가 있거나 그것은 유의인데 그런 게 없어요.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망상이 본래 없으니까, 무자생이니까. 진리를 구할 것도 없어. 열반을 따로 구할 것도 없어요. 번외가 있으니까 열반을 구하려고 하고 번외를 끊으려고 하지, 번외가 없는 자리에서는 열반을 구할 것도 없고 번외를 끊을 것도 없어. 그래서 망을 제거하지도 않고 진을 구하지도 않는, 그게 바로 절행이라, 아까 절학이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열반은 진리를 체득한 그 열반의 진리 그 자체가 절행이다, 그 말이죠. 절학이라도 하고. 그럴싸하죠. 절행, 절행처. 설명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그럴싸하죠. 절행처라.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뭐, 하암여관에 안 나오셔도 되죠. 그렇다 해서 하암여관에 자꾸 숫자 줄어들으면 별로 신이 안 나는데, 그래도 뭐 도 알았으면 절행해버렸으면 해야지. 절학해버렸으면. 나오기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절행을 하게 돼야 되죠. 혹은 불이라고 이름한다. 그걸 불이법이라도 하죠. 유마경에서는 둘이 아닌 법. 열반을 차리는 상대를 떠나서 상대성 진리가 아니라 절대성 진리라서 둘이 아닌 거예요. 다월론이나 이월론도 아니요. 일월론, 초월론이라. 그래서 불이다. 둘이 아닌 거예요. 유마경에서 불이법을 말했지만 다른 경도 거기다 불이법입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벌써 선악이, 선과 악, 치와 비, 이런 것은 전부 다 둘이지만은 그런 걸 초월한 자리가 절대의 진리, 열반의 자리는 둘이라요. 둘이 아닌 자리. 하나도 아닌데 표현을 하려면은 둘이 아니다, 하나라 하기도 하죠. 일체가 유심존이, 일심이니. 그러나 그 자리가 둘이 아닌 그 자리를 표현한 말이라요. 둘이 아니다. 음양으로 봐서는 둘인 것 같지만 일태극에서 보면 둘이 아니죠.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졌으니까. 남자 여자가 둘인 것 같지만 사람의 차원에서 보면 남자도 여자도 다 사람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란 차원에서 보면 둘이 아닌데, 이제 남자니 여자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렇게 보면 둘이지. 이제 원래 그 자리는 둘이 아닌 자리. 열반하자. 형식을 초월했거든. 모양도 없죠. 빛깔도 없죠. 소리도 없죠. 냄새도 없고 지극히 고요하고 비어있고 그 자리는 신비롭기만 하고 지극히 밝기만 하죠. 그래서 둘이 아닌 자리. 무한량이 사실은 둘이 아닌 자리가 무한량이지 벌써 둘, 셋 뭐 숫자적으로 나가면 무한량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한정이 있어요. 숫자는 한정이 있죠. 1, 2, 3, 4, 5, 6, 7, 8, 9, 10까지가 한정이고 더 나가면 100, 1000, 만, 억, 조, 경, 해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한정 아니에요. 벌써 숫자로 벌어지는 것은 무한량이 될 수가 없어요. 무한량은 온 전체가 모든 걸 초월한 둘이 아닌 자리가 우주가 다 통째 일태극이라. 유교에서는 통째 일태극이라고 하죠. 우주 전체가 다 하나 일태극이에요. 그게 바로 둘이 아닌 자리를 뜻하는 말이죠. 유교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통체 일태극이라. 우주 전체가 하나 태극이다 말이죠. 그게 바로 불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동체 일태역이란 말이 둘이 아닌 불이를 의미한 말이죠. 닭도 통닭같이. 그런데 요즘에 통닭이라 해도 발도 띄어버리고 모가지도 띄어버리고 통닭이라고 팔아먹던데 그건 모자란 거예요. 발 떨어지고 모가지 떨어졌으니까 통닭은 아니라요. 전체가 다 둘이 아닌 자리입니다.